감사합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이죠. 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공시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하계약은 높지 않고요. 조여서 채우는 유체들의 밸브나 연결 이음새, 피팅 등을 만드는 업체고. 네, 공시된 내용을 보면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25%, 75% 다 배정이 됐고요. 네, 우리사주 배정은 없었고. 균등을 보면 보통 다 세 주고 한 주씩 8% 정도 확률이었나요? 네, 4주씩 받은 분도 있고. 저는 모두 다 3주씩 받았고요. 미약액이 81.89%. 네, 하계약이 그렇게 높지 않죠. 18%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최초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밖에 없습니다. 425만 주 공모주 주식만 유통 가능 물량 25% 잡혀 있었고, 구주 매출 없이 네, 신주 모집 100%고요. 공모가 자체는 네, 미래 이익에 기반한 게 아니라 현재 계속 수익이 나는 업체고요. 네, 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근 순이익도 뭐 상반기에 한 34억, 작년에 한 54억. 네, 총주식 1,700만 주, 공모가 7,000원에 이제 1,200억 정도 시총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기간 하계약 57만 주 나왔고 18.11% 수요일 하계약 때보다는 네, 올라갔고요. 최종 유통 가능 주식수는 367만 2,697주입니다. 네, 257억이죠. 그렇게 많지 않고 시총도 낮고. 유통 가능 비율도 양호하고, 대신 기간 하계약은 최근에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주비가 낮은데, 뭐 미래 상상력을 기반한 공모가가 아니라 현재 수익에서 나오는 네, 공모가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시총도 낮고 공모가도 만원 언더, 네, 싸 보이는 착시 효과이기 때문에 더블은 시가가 최근에 계속 좀 낮게 나오죠, 계속. 그러다가 뭐 2일차, 3일차 때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상장기가 가격이 안 좋다 그러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조금 오래 들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